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내에 반푸틴 민병대가 있습니다. 이 반푸틴 민병대가 국경을 뚫고 러시아 본토로 진격해서 러시아 접경의 마을을 공격해서 장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물론 공격이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밝혔지만요. 이 부대 이름이 러시아 자유군단 그리고 시비르 대대에서 담당했는데요. 이 부대는 벨고로드 그리고 쿠르스크 등 접경 지역 두 곳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러시아 측에서는 그 반대 주장을 했죠. 우크라이나군이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워서 국경을 넘으려는 시도를 했다. 그러면서요. 몇 시간 안에 이들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일단은 그 규모가 보통을 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내 민병대의 자위에 의한 공격이다. 우리 우크라이나 정부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외신 일본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5선에 도전하는 대선일을 불과 하루 이틀 앞두고 진행된 이번 공격을 두고 우크라이나 배후설도 제기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외신에서 짚었습니다. 대선일이 3월 15일인가요? 아마 크렘린 당국은 바짝 긴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의 수감 중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민심이 최악에 이르고 있죠. 또 야권의 네트워크들이 이날을 디데이로 잡는다 이렇게 해서 투표소에 몰려나온 군중들에게 아주 신경을 쓰느라고 크렘린은 아마 고심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독일 관련인데요. 독일의 타우러스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제공해 달라고 우크라이나가 요구를 했죠. 근데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는 이 첨단 무기를 지원해 주면 동시에 독일군이 거기 따라 붙어야 된다. 전문 미사일 통제 그 사용 독일군이 우크라이나에 파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파병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곤란한다. 이게 거부 의사를 밝혔죠. 이 고심 끝에 나온 방법은 영국이 그럼 우리나라의 장거리 미사일 스톰스웨더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 그 추가 지원해주고 대신 독일은 타우러스를 우리 영국에 보내라.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재고를 타우러스로 채우는 것이 어떠냐. 뭐 이런 방법을 서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타우러스 미사일은 유럽 최강의 미사일이죠. 독일과 스웨덴이 개발한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데요. 가격이 95만 유로 비쌉니다. 최고속도 마하 0.8 정도 되고요. 작전 반경이 500km 플러스 그러니까 어디서 쏘느냐가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영국의 스톰스웨더우나 이 스톰스웨더우를 프랑스에서는 스칼프 2G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비슷비슷한 그러한 미사일입니다. 스톰스웨더우는 무게가 1.3톤, 길이 5.1, 직경 48cm, 사거리 560km. 스칼프는 좀 깁니다. 사거리가 1000km 이렇게 됩니다. 네, 최근 타우러스 미사일로 크름 대교를 파괴하는 방안을 논의하던 독일군 수뇌부의 그 화상회의가 황당하게 멍청하게 보안장치를 서투르게 해가지고 러시아에 도청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푸틴을 경로시켰는데요. 곤란해진 독일 당국이 어떻게든 이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고심하던 차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영국의 스톰스웨더우를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대신 보내자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